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창원에 창원 미디어 페스티벌이라고 예전에 그 소상공인들을 주제로 공모전을 낸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좀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움직였는데 땀이 이거 장난 아니네. 다른 분 인터뷰를 먼저 하고 있어서 일단 저는 잠깐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마무리되면 바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최종 구금자로 이렇게 오르셨는데 혹시 예상하셨나요? 강력하게 희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또 저희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중에 또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소상공인분들 인터뷰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섭외해서 인터뷰하는 게 사실 좀 제일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마지막으로 네, 소상공인, 창원 소상공인 화이팅 하고 상추 소상공인 화이팅! 자,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왔습니다. 휴대폰 액정이 박살나서 원래는 네. 14만원 정도 하는데요. 네네. 해진 거 반납 조건으로 조금 할인 들어가려면 이게 옛날 기종이라서 좀 쌀 줄 알았는데 98,000원 내야 수리가 된다 해서 그냥 안 한다고 했습니다. 10만원 주고 중고폰을 하나 사고 말지. 친구 회사에 왔는데 만나서 밥을 먹고 뭔가 좀 일을 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잠깐 어디 나가버렸나봐요. 그래서 친구 기다리는 중. 티가 많이 되시나요? 뭐 동영상 만나 찍는 거 봐라, 평일도 보고 얼마나 좋노. 마 내일이가 이게 어? 좋고로 이거 본인이 정한 음악이다. 아니다. 랜덤이다. 폰 바꿔가지고 전화하는데 박진감이 넘치노. 왜 꼬질꼬질하노네. 이래 생겼다. 여보. 응? 심혜이가 우리 한마리 왔는데 사무실에. 안녕. 안녕. 야, 스캔을 뜨고. 응. 어? 저 바지 패스트를 안 가져왔대 집에서. 응. 이거 스캔 뜨고 나서. 응. 알아서 해. 알아서 해라가 제일 어려운 거 아이가. 다음에 먹으러 가면. 알겠다. 알다고 하냐? 원말이도 그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지 않았고 본래도 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꼬여. 한이 뽑아라. 아니야, 이거 드디어 한다. 이야. 야, 장난 아닌데. 맛있겠다. 커. 이야. 내가 니 씨가 같은 데 데리고 오겠다. 매번 찍지 마죠. 부담스럽다. 아, 드디어 찍게 나왔다. 내가 딱 먹으면 안다. 아. 내 생각에 좀 더 유치 근육 많이 와. 맛박 덕분에 잘 먹다. 잘 맞습니다. 이거 뭐 자빠이 먹는 줄 알았는데 일치인점 많다니까. 스캔만 쫙 다 해놓고 한 방에 팔려도 되는데 오늘 날짜가 찍혀있나 얘가? 오늘 날짜 맞지. 맞지? 딴 거는 오늘 날짜 안 찍혀있지? 한다? 응. 치기네 이런 거 진짜. 또 들어가나? 뭐라고? 일을 다 보고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편물이라던가 예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
뭐 그런 문서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깔끔하게 분류해가지고 좀 처리해놓고 싶은 성격인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처리해놓은 게 집에 서류가 사전 몇 권 정도 될 정도로 많다 보니 이제 좀 이따가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요런 사소한 것들의 어떤 서류 뭉치조차도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. 그냥 컴퓨터로 이제 스캔해서 파일로 딱 만들어서 실제 종이 문서를 좀 처분을 하고 싶었는데 집에 있는 스캐너로 스캔을 하고자 하니 한 장씩 스캔을 하는 게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 혹시 친구 회사에 자동 용지 공급기가 있는 스캐너 있으면 그걸로 좀 스캔을 해도 되냐, 친구네 회사에서 괜찮다고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스캔을 했습니다. 역시 진짜 스캔 잘 나오더만 요새. 자동으로 우리 집에 있는 스캐너로는 윙, 친구에서는 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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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. 진짜 좋은 기계가 사람 몇 명분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